사이버 국방학과 입시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우리나라 사이버전을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특히 사이버 분야에서 저희가 자주 독립을 해보자라는 기틀을 가지고 2011년도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은 2011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진 지 100년 후에 저희가 만들어졌고, 사이버 영토를 지켜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과 커리큘럼은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 않고요. 그냥 굉장히 많은 졸업학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공 필수만 70학점으로 하고 컴퓨터, AI, 암호, 해킹 뭐 이런 것에 굉장히 필요한 과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뭐 입학 등록금 및 그다음에 학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의 등록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학업 장려금은 저희가 이제 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 2.5를 넘어야 되는데 학점 2.5를 안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7년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복무를 더하시거나 혹은 이제 예편하셔서 이제 사회로 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에 대한 제한사항은 전혀 없고요. 우리 사이버국방학과 자기소개서는 군면접 참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이버국방학과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뭐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간단히 쓰면 되고요. 수시 때 어떤 자소서처럼 그렇게 자세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가 스마트 보안학부를 고대에서 만들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민간에서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그 정도만의 인력이라도 필요하다, 양성해달라 이런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수요에 발맞춰서 스마트 보안학과라고 하는 민간 분야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학과를 만들었고요. 컴퓨터 플러스 사이버 보안 그 정도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들은 일반 뭐 대학 교수로서 인재들을 양성한다, 그걸 넘어서 애국심으로 정말 치열하게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입학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최고 인재로 길러줄 것을 약속하고 사이버 국방학과 입시 정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